안녕하세요. 수줍지만 거만한 팟캐스트 경향신문의 답없수다. 오늘은 27회입니다. 네, 저는 김여란이고요. 저는 이혜인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만났네요. 네, 아침에 김여란 씨 엄청 꼬질꼬질하네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다. 제가 페이스북에 제 사진 올렸어요. 얼굴 진짜? 말고. 그러니까 짐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거 봤죠? 네, 오늘 뭐 무슨 체험을 하고 오신 거죠? 네. 기사 때문에. 사실 뭐 아주 또 거창하고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어제 퇴근하고 산에 가서 침낭 깔고 자고 내려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한 거예요. 그게 기사 때문에 하신 거죠? 예, 기사 때문에 한 건데 제 사진 때문에 기사를 쓴 거죠. 저 어떠냐면 되게 쌩얼에 머리 안 감아서 하나를 묶고 네. 옷도 약간 뭔가 꼬질을 이거 지금 안에 느낌으로. 내복을 지금 그대로 보이게 입고 그런 느낌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답없수다 들으시는 네. 그 출판사 편집자분이 그런 체험을 이렇게 마이크로 어드벤처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로 어드벤처. 이게 좀 작은 모험. 그러니까 외국 책 번역한 건데 그걸 일종 체험을 한 건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답없수다를 잘 듣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려는데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하신 거예요. 딱히 답없수다를 잘 듣고 있어서? 네, 제 분야도 아닌데 딱히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저야 엄청 좋죠. 그래서 주말판도 쓰고 뭐 아 주말판에 쓰시는 거구나. 네, 딱히 뭐 제가 뭐 문화면에 쓸 기사는 아니니까 가웬 일이네요. 그렇지만 즐겁게. 네. 그래서 재미있으셨나요?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진짜 다음에 우리 같이 여기 인왕 그 공원에서 한번 할까요? 힐링되는 여러 명이랑 하는 거예요? 한 6명 같이 갔고요. 오늘은 약간 좀 멀리 가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회사 앞에서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남자도 있나요? 아니요. 다 유부남만 오셨어요. 그런 체험을 뭐하러 했을 때 없이 시아버지가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혜인 씨? 뭐하러 해 그런 체험을 소득도 없이 왜 저러지? 무덤 파지 말고 신기하네요. 네. 저는 아침에 언니랑 싸우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언니 욕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바람이라고 언니한테 언니랑 싸우고 와서 지금 약간 누구 고민을 내가 상담하나 이렇게 빨리 하는데 재밌고 기분 좋은 일을 떠올려 봐요. 대본에다가 재밌고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써놔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네, 제가 좀 깜짝 놀랄 일이었죠. 네, 저의 그래놀라 스낵 이야기. 네, 어떻게 그분이 네. 혜인 씨 얼굴 알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 회사 밑에 카페가 있어요. 저희 거의 막 저희의 그런 회의실처럼 쓰는 네. 카페잖아요. 이름도 홍보에 빈스빈스. 아, 빈스빈스. 근데 이제 저희 기자들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김여란 씨랑 이번 주 월요일인가? 이제 회의를 하러 가는데 이제 뭐 커피를 시키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아침 드셨냐고 물으시더니 스낵을 그래놀라 스낵 조그만 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고. 허나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무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기뻐서 거의 하지만 저는 수줍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김여란에게 엄청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말하면서 막 한 찍어서 온 방에 다 올리고 그래놀라 스낵 막 찍어서 동기방에 올리고 그러니까 아마 저를 뭐 저의 목소리로 짐작을 하셨나. 아 목소리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확인하라 그랬잖아 궁금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침에 너무 졸리고 회사도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아침에 기어나와가지고 팟캐스트 회의 때문에 일만 더 많고 막 돈 벌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생각 안 하고 늦게 와놓고는 뭐 이렇게 뭐 누가 보면 또 교토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무급으로 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어나왔는데 노예가 되고 싶은 건가 그래서 막 회사 겁나 가기 싫다 이랬는데 그걸 또 받고 저는 또 그거잖아요. 막 금사빠잖아요. 네. 엄청 열심히 살아야겠다. 신나게 회의하고 네. 그 회의한 내용을 오늘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사연을 예, 읽어 아, 김여란 씨가 읽을까요? 가져온 사연이 예, 제 친구 이야기예요. 네. 네, 읽어 볼게요. 네. 요새 평생 없던 뾰루지가 얼굴에 몇 개씩 돋고 있다. 이유는 나도 다 안다. 세수를 안 하고 잔 지가 반년쯤 됐다. 아침에 바른 선크림, 파운데이션, 아이브로우 립스틱 다 그대로 얼굴에 얹고 잤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이 그렇게 된다. 퇴근하고 나면 기가 다 빨려서 침대로 직행. 옷 입은 그대로 누워있다가 잠든다.
아무데도 안 씻는다. 양말만 벗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겨우 씻고 나가고 화장도 점점 줄이고 있었는데 이제 머리 감는 것도 종종 건너뛴다. 오늘도 안 감았댔어요. 그냥 나를 놨다. 화장품에 관심 많았고 피부관리에 평생 신경 써왔던 나인데 얼굴이 썩어가고 미모가 상하는 건 정말 싫은데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다. 일만 끝나면 다 소진되는 느낌이다. 그냥 다 귀찮다. 안 씻는 습관은 올 초 이직하면서 생겼다. 새 회사는 이전 회사보다 조건이 좋다. 동료들 수준도 높다. 내 긴장감도 커졌다. 평가는 매일매일 이뤄지고 새벽 근무와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 나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사실 일을 위한 일도 많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모두 별 불만이 없는 것 같다. 동료들 중에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쩐지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다. 줄기차게 하던 소개팅도 끊은 지 오래,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그냥 꾹 참고 출근해서 하루하루 일을 무사히 끝나는 데 집중하고 퇴근하면 침대에 늘어져 씻지 않는 이 생활. 결벽증 있나 소리 듣고 살았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맞는지 알면서도 맘처럼 안 된다. 김열한 씨가 우리 집에 몰카를 설치한 다음에 그걸로 사연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혜인 씨도 그렇고 또 남지훈도 그렇고 저희 여자 다 막 엄청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되게 저도 막 깨끗한 엄청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안 씻고 잘 수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너무 더럽.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찝찝하고 더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린 산행에서 자고 온 관계로 안 씻었죠. 땀을 엄청 흘리고 전혀 씻지 않고 세수도 안 했어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아무튼 김열한 씨는 이 사연을 공감 간다기보단 너무 신기하고 답답해서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네,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제가 맨날 해요. 지금 씻어. 지금. 그러면 조금 이따 씻는다고 또 안 씻고 자요. 막. 친한 친구분인 거죠, 이분이? 네, 친한 친구라고 하면 제가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 너무 특정되는데 그 여튼 친구분? 그 아주 제일 친한 친구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특정을 안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뭐 여튼 저는 이거 보면서 몰카 설치했다고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동안 저도 이런 적 있거든요. 뭐 반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전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근데 너무 길어져요. 막 제가 막 진짜 줄기차게 혼내고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막 저만 답답하고 막 내 고민 사실 내 고민이에요. 막 김연아 씨 고민이에요. 네. 대체 애가 왜 이럴까? 안 이러던 이런 애가. 이런 애가 진짜 아니었는데. 그렇죠. 잔소리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래서 김연아 씨가 계속 반년 동안 혼을 내고 계신 거죠? 네, 안 고쳐져요. 근데 뭐 피부가 좋으니까 그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뾰루지가 잘 안 나서. 그죠. 혜인 씨나 그 친구는 피부가 되게 좋고 그 친구는 너보다 더 좋은데 피부가 엄청 좋은데 안 나던 게 진짜 몇 개씩 막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몇십 년 보는 좋아요. 동안. 그 화장 안 지우는 게. 근데 그게 자기도 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원래 그때 중시하는 그런 애였는데. 맞아. 근데 그럼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이건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화장 안 지우고 자는 짓거리를 이제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주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얼굴에. 2주 만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하니까 주름 만들고 싶으면 화장 안 지우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미친 짓이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잘 씻기 시작해도 그 주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해준 그 친구도 내가 화장 안 지우고 그렇게 한 뭐 장기간 있었더니 그때 피부가 상해서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여튼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이제 제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공감했냐면 부서 옮기고 나서 겪은 일. 남지현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자기 부서 옮기고 바빠져가지고 생긴 일이다. 너무 똑같다고. 동료들 수준이 네. 높아지고 국제부 그러니까. 훌륭한 기자들 틈에 끼어서. 맞아. 그러니까 이 고 씨도 이직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전에는 안 그랬어요. 회사생활 몇 년 했는데. 네.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이 부서를 재작년 말에 처음 왔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이런 습관이 생겼었어요. 동료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긴장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또 이제 반대에서 오는 고충이죠. 또 뛰어난 자에겐 일을 많이 맡기니까. 네, 여튼 제가 안 씻고 자고 이런 게 저도 좀 스스로 놀라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알겠지만 제가 수습 때도 혼나면서 악착같이 하루에 한 번씩 그죠. 씻었잖아요. 제 스스로도 극한 놀랐죠. 상황에서도 네, 씻었는데. 진짜. 저는 계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그럼 김열한 씨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씻나요? 저는 일단 들어가자마자 일단 화장실로 그 현관가에서 화장실까지 가잖아요. 에에. 그 순간이 너무 찝찝하고 그 일단 화장실 제일 먼저 가서 손발 씻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고 씻는데 근데 막 혹시 가끔 이제 양말 신고 방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의식되고 너무 막 그렇지 않나요? 오염물질을 그럼 운반하는 기계인가요? 예, 그런 느낌이죠. 아, 저는 이제 손발만 무조건 씻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잘안 지우게 되죠. 근데 기분이 안 좋고 찍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엄청 씻더라도. 찝찝하죠. 근데 왜 답답하고. 그러죠? 심지어 그고 씨는 집도 엄청 깨끗한 친구예요. 되게 결벽증 수준으로 살림꾼 막 이런 애였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남모 씨도 집에 가보면 정리 잘하지 않았나요? 남 씨는 되게 지저분한 애고 네가 정리를 잘하는 애지. 남 씨한테 그런 예. 얘기를. 남씨 엄마 오기 전에 급하게 그쵸. 치우니까. 고양이가 막 학대당하고 아. 살잖아. 네. 저도 남지연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딱 직감을 했는데, 아, 이것은 일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결된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안 씻었는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하여튼 얘기해봐요. 그러면 네. 좀. 그러니까 그게 요점부터 얘기하면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지쳐서 집에 오면 저는 그러니까 한참 안 씻을 땐 어떤 느낌이었냐면 요즘도 좀 가끔 그런데 집에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오면서부터 숨이 막 콕콕 턱에 받치는 느낌이거든요. 막 울렁울렁이고 너무 심장이 안 좋나요? 아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 내가 그 배터리 1% 남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내 몸에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오자마자 침대에 눕지 않으면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약해졌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일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그치. 열심히 할수록 빠져들어, 알죠? 수렁에. 마귀 상태, 김연아 씨가 네, 말하는. 마귀 상태. 마귀 씨인 상태, 마귀. 그 상태여서. 그러니까 제가 2년 전 처음 왔을 때 영화가 아니라 이제 방송을 담당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써야 되는 그런 분량이 훨씬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엔 또 이렇게 막 왔으니까, 뭐 친한 사람도 없고, 막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 부서 왔는데 막 이것저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약간 물어보기 부담스럽잖아요. 알아서 좀잘 하고 싶고. 그래서, 저녁이면은, 아, 내일은 무슨 기사로 주변을 메우지? 이 생각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계속 하는 또 거예요. 나와. 알죠? 생각만 해도. 그 느낌. 나는 잘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계속 컴퓨터 막 보면서 근데 이게 원래 씻는 행위는 자기 전에 하는 거란 인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어땠냐면 일 걱정에 하루를 끝마치면서 잠자리에 들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무슨 미친 상태죠? 그래서 계속 헉헉대면서 누운 채로 막 컴퓨터로 이것저것 찾고 일을 하다가 이게 지쳐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 지쳐 쓰러져서 이제 안 자면 안 된다 그런 근데 시점에. 제가 그래요. 그 일에 씨 막이 들린 상태는 알겠는데. 근데 집에 그거 약간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혜인 씨는 자기 전에 씻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다 쉬고 휴식을 위해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갔으면 그냥 바로 씻고 그다음에 일을 하더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건 김열한 씨 얘기죠. 아, 네. 김열한 씨 마음에서나 근데 아무튼 저는 저뭐 일도 안 하지만 집에 가면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고 씨도 그런 마음에서 생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일이 많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이제 일 출근해서 일하게 될 때도 많고 또 야근 뭐 며칠 연속으로 막밤 10시, 11시에 끝날 때도 많고. 근데 저는 막 술이 진짜 만땅이 돼도 그래도 세수는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치 세수 안 하면은 그게 뭐 어릴 때 정말 어릴 때는 술에 진짜 거의 이제 절여져 나를 들어와도 그럴 때는 안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정신을 놓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커서는 잘하는데. 습관을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아. 힘든 것과 습관 좀 별개라는 거죠. 아,
하지만 이건 습관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저도 되게 잘 씻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잘 씻는 사람이었냐면 저는 양치를 안 하면 그 반각성 상태로 그 새벽에 꼭 깨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꼭 하고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치를 안 한다. 아무튼 잠 그러고 잠을 잔다.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관계. 근데 세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그런 저조차도 그안 씻는 시기가 찾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게으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옛날에 요새는 안 그러는데 양치조차 하기 싫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아, 그쵸. 무력감에 좀 휩싸여 있는 느낌? 그러니까 가끔 어떠다 한 번, 하루씩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계속 오래된다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마음,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고 또 몸이 지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신적으로 과부하된 상태 이런 느낌이 에, 들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떤 그런 정신으로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몸으로 써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체력의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바쁘고 힘들어도 좀 약간 운동 좀 하고 체력 관리를 해서 상황을 좀 지금이 싫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 친구가 이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것도 잔소리를 막 엄청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체력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었어요. 근데 잔소리를 해도 운동을 잘안 하나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끔씩 이렇게 또 막 산책하고 막 며칠씩 해요. 그러고 또 다시 또피 꺼지고 뭔가 이만한 불씨가 살아났다가 피 꺼지고 피 피 꺼지고 꺼진다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운동한다는 거는 어떤 활기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짜 아주 바닥부터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그러니까 바닥부터 아우 슬퍼. 생활을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김연아 씨가 말한 불씨가 아예 없는 상태인 거고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지금 일에 절여져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자체가 다 소진된 그런 상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안 씻는 게 어떤 결과일 뿐이니까 그거를 먼저 아, 건드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쵸. 이 말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김연아 씨처럼 아, 안 씻는 건 정말 더러운 일이야 이런 죄책감조차 가질 그런 여유도 없고 모든 게다 소진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얘가 어떠냐면 일단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도 완전히 망가지고 아니 그니까. 밥을 먹으면 되잖아. 밥을 왜안 먹고 왜또막 점심에 밥안 먹고 있다가 뭐 과자 먹는데 나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을 역시 때마다. 또이 바른 생활 강박 김연아 씨는 남자친구를 개조하려고 했더니 친구도 이렇게 미칠 것 같다면서. 아니 뭐 하여튼 근데 알았어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의 그때 심리 상태에 자꾸 몰입을 해보면 정말 일에 치이다 못해서 약간 자기 인생 자체 절망하고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연애도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작년까지는 소개팅도 매주 하고 막 신나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절대 소개팅도 들어와도 안 하고 아,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제가 주말에 그냥 뭐 회사 가고 일하고 요새 일도 조금 덜하긴 해요 전보다. 아, 그건 힘드니까. 좀 다행이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또 이렇게 이런 걸 찾아왔는데 저는 내일 이분이 정말로 그 씻는 문제뿐이 아니라 약간 내일을 도모할 힘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자꾸 들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씻는다는 게 결국 좀 생존에 대한 욕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가장 있어 보이지 않나요? 기본적인? 예. 네. 생존에 대한 욕구. 아, 있어 보인다. 내가 얘기했지만. 좋아. 계속 해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들었던 거를 이제 방송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실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책은 안 읽고 저 공지영 씨가 쓴 글을 보면서 인용을 통해서. 네, 이런 글이 구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뭐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잘안 씻는단 말이에요. 막 꼬질꼬질하고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대요. 뭐 어제까지 함께 하던 동료가 그냥 죽은 채로 바닥에 질질 끌려갔는데 자기는 그냥 또 그날 점심을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삶과 죽음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빅터라는 사람이 사금팔이 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걸로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얼굴을 되게 깨끗하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치가 이제 막그 사람들을 사람처럼 못 느끼게 하려고 엄청 그 힘, 안간힘을 썼단 말이죠. 막 돼지처럼 도장 찍고 막 돼지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존엄한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씻는 행위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지영 씨도 그 얼마나 좀 대단하냐, 그 존엄한 인간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걸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설득력 있지 않나요? 너무 근데 깊은 얘는 또 얘기인가? 뭐래냐면 제가 뭐 하도 또 씻는다 쓴다 뭐라고 하니까 뭐 위생 개념은 근대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어쩌고저쩌고 또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랑 되게 비슷하다. 제가 시간 안 지킬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그 어떤 이런 모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굴러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박한 사회다. 우리를 어떤 부품처럼 끼워넣는 그런 사회다. 이런 얘기 참 하면서 몹쓸 인문학이죠, 진짜. 제 남친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간은 근대라는 개념에 와서 정량화된 거라고. 그래서 얘는 막 무슨 뭐 갑오사와 무슨 근대 개화기 막 이런 거 에. 있잖아요. 뭐 그때 그 사람 이름 짚어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이제 농담이고 아, 저이 얘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그런가요? 케인 씨가 해준 얘기 역시 보고. 나는 예. 대단하다. 니가 한 얘기냐?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씻는 행위라는 게 어떤 삶의 진짜 가장 최 어떤 증표? 그쵸. 어떤 살아있음의 어떤 그 의지의 증표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거이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모든 게 되게 무력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요새. 요즘에? 옛날에 안 계속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랬죠. 옛날에 사실 뭐 딱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사는 그런 애였는데. 뭐, 주말에만 누워있는다고 막 한탄도 하지 않았나요? 아, 네. 주말에도 누워있고. 산에 좀 데려가야겠어요, 이번 주에. 악순환이에요. 왜냐면, 이게 저도 그이 친구랑 되게 소름끼치게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제가 연애를 3년 동안 못했잖아요. 입사하고. 김여란 씨도 뭐막 그렇죠. 오래 같은. 못했지만 여튼 그때 연애를 못하니까 연애 못해서 할게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일 중독이 돼요. 그러면 그일 중독이 거기서 가면 되면은 또 연애를 연애를 또안 하고 못해요. 싶죠. 근데 제 주변에 이런 기자 진짜 많거든요. 악순환의 네, 고리. 그 저랑 친한 그 서울신문 기자도 거의 5년째 연애를 못하는데 이런 상태예요. 연애를 못해서 일중독이고. 그래서 제가 그 고리를 끊어내려고 정말 그 수많은 소개팅을 했었는데 잘안 됐죠. 결국 일에 먹혔죠. 근데 일로 만난 사람하고 잘 만나고 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만난 사람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일이라도 안 했으면. 그러게요. 번뜩 생각이 났는데 사건팀 때 그때는 이제 일도 뭐 일이 문화부가 더 많긴 한데 그때는 뭔가 좀더 일에 매여 있는 느낌? 맞아.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 무서웠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회식도 너무 즐겁고 막 너무 재밌는 거. 근데 그러다 이러다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다 인생 망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저도 그 느낌 똑같이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옛날부터 포근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약간 증오? 난 저런 사람은 정말 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렇지. 그 사건팀에 가고 나서 처음에 일을 하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린 약간 기자는 일중독 되게 쉬운 게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느니 뭐 이러면서 열정 그거 엄청 강요하는데 그걸 말려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 나는 진짜 이 사회 문제 최전선에 서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또 엄청 비장해가지고 막 근데 그뭐 좋은 마음을 갖고 일하는 거죠, 내가 뭐. 아니면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 아무도 좋은 없다. 태도예요, 뭐. 그쵸. 저그 훌륭한 기자들이 가진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인생이 망하죠. 너무 말려들면 네, 이제 네. 적당히. 아무튼 그래서 한 주에 한 4, 5일 정도 술을 계속 마시고 맞아, 뭐 알코올 중독되고. 예 네, 근데 어느 날 포금이 돼서 포금을 하고 막 이제 막 엄청 이렇게 뭔가 중독된 그러니까 막 절여진 상태로 집에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 위험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 술을 마시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걸 이제 그니까 느낀 막 그때는 순간부터 한두시 두세시까지 먹고 싶은 거야 막 예. 지금이나 그 전에 절대 뭐안막 그러는데 막 선배들이 한잔더 하러 가자 너무 그러면 재밌는 거 은근히 기분 좋고 막 진짜 진짜 비정상의 상태였죠. 여튼 다시 돌아보면 이제 이 친구는 없던 병까지 생겼다고 일을 이렇게 아, 네. 하다가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씨가 다 해주네. 네. 그러니까 막 없던 병들이 막 생기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계속 아니 네가 몸 관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마음을 고쳐 먹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친구가 지금 약간 좀비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에 절여져서 그 좀비처럼 집과 회사를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좀비인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좀비가 누구한테 뭘잘 보일 이유가 있나? 어떡해, 슬퍼. 아, 나 진짜.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도 이제 막 양치 저 엄청 막 강박이 어릴 때부터 있는데 20대 때 한창 힘들 때막 그랬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고 막 절망적일 때. 그럴 때 좀비일 때.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너무 옛날 올챙이집 입고 살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데. 올챙이 쪽뭐몇 년이나 됐다고. 누가 들으면 대기자인 줄 알겠네요. 그러네요. 네. 뭐 여튼 김열한 씨는 고작 양치일 뿐이었지만 기본적인 걸안 한다면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을 좀덜 하도록 그러니까 유도해야. 일과 네. 뭔가 삶이 분리가 잘 돼야 되는 게. 근데 이 친구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요? 뭐 이분도 뭐 대기자의 열망 같은 그런 아니, 전혀 사회정의에 어떤 대한. 성공, 아, 기자 아니에요. 네, 기자 기자 아니고, 아니죠. 성공이나 뭐 어떤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 너무 충실한 노예 근성. 너무 기본적인 성실함. 우리 착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예.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로 자아성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은 일 중독이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자기 맡은 일은 그래도 열심히 맞아, 맞아. 하려는. 애가 또 근데 착해, 막. 그러다 보면 삶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활기차고 직장에 오면 겁나 무기력해져서 진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즐거운 인생은.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가르치는데 일 대강하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못해요. 갑자기 막 주말에 막 갑자기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이 회사는. 그러면 적당히 근데 그 연락한 사람도 뭐 네가 뭐안 되면 딴 사람 할 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알겠다 하고 가요. 또 거짓말도 못해. 뻔한 뻔뻔한.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요. 막. 맞아. 저도 제 친구들이 한동안 일 중독일 때뭐 예를 들어 회사에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막 그치. 가짜는 변명을 제가 하는데 그냥 그러면 안 지금 되는데 집에 이러면. 들어가서 노트북 켜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뭐아뭐 아, 뭐 지금 상가에 와 있습니다. 뭐제 진짜 친한 친구라 하루 세날 세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시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나쁜 거짓말이지만 근데 뭐 하면서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줘야지. 근데 여튼 착한 사람은 거짓말도 못 하고 근데 연애를 하면은 진짜 일을 대강하게 되는데. 아, 지금 아무 욕구가 없어요. 성욕도 없고 어떤 남자에 대한 욕구도 없고 연예인에 대한 친구. 욕구조차 없어요. 무성욕자 상태인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꼭 연애가 아니라도 얘가 또 어떤 요리나 그림 이런 것도 되게 잘했고 좀 배워라. 또 그리고 운동해라. 사실 뭐 당연히 내가 말한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네. 시도해 본 어떻게 것들을 하죠? 제가 그래서 기타도 치고 운동도 다녀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냥 넌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는데 생활에 억지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그게 생기잖아, 활기가. 그치?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어떤 마음에서 뭐가 동해서 하는 것보다도 뭔가를 억지로 해서 몸을 일으키는 게 쉬워 보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땐 때로는 몸을 강화하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 아주 간단한 한 번의 팔굽혀펴기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오글거려. 근데 자기계발서를 뭐 싸잡아서 막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뭐 나름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저 있고. 네. 자기계발에 항상 관심 개발한 많거든요. 게 이건가요, 지금? 근데 그럼요, 그럼요. 안 그랬으면은 저는 진짜 정말 답이 없는 인생. 근데 여튼 하루 1분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뭔가 몸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할지 얘가 산책하라고 맨날 해도. 맞아, 맞아.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두정거장 일찍 내려서 하루 20분 더 집에 걸어오기 뭐 이런 거라도 하면 어떨까? 김열한 씨가 주말에 이제 산책이라도 좀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날 뭐 제가 감자별에 빠져가지고 취소했는데. 김열한 씨도 그렇게까지 위하는 마음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걔랑 지금 같이 빠져있어요. 근데 아, 둘이 둘다 감자별. 새벽까지 보고 막. 근데 그 마침 또 하기로 한때 비가 또 와가지고 뭐잘 취소됐죠. 이번 주는 꼭 데리고 근데 가야겠어요. 진짜 감자별은 인정. 아네 지금 감자별 50화 인정합니다. 일주일 만에 50화까지 봤어요. 근데 제가 감자별이랑 그런 거 막장 드라마류 내딸 금사월인가?
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런 거는 인간의 의지로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분의 또 제가 얘기 꺼내면 식습관도 망가졌다고. 네, 그럼. 맞아요. 막 과자, 빵 이런 것만 먹고 라면 막. 저도 옛날에 그 인턴하던 회사에서 보면은 그 식습관도 그 똑같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때 어땠냐면 제가 뭐 휴학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인생 최저치의 몸무게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뻐하면서 회사 취직하자마자 한 달 만에 더 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내 젊음을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빨아먹어서 자기의 젊음을 이렇게 뭔가 써먹는 그런 느낌. 아, 되게 좋은 깨달음이다. 그렇죠. 이게 월급만이 아니라 내 젊음이 누가 제 이제 목 뒤에 빨대를 꽂아서 이제 내 젊음을 쪽쪽 빨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일에 무기력하고 자기는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당하면 안 된다니까. 그 인턴 할 때 회사 얘기하는 거죠? 네. 뭐 whatever 뭐 그런 식으로 뭐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뭐 산도 다니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은 PT라도 제가 PT. PT도 내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PT 예찬론자입니다. 한 달 정도 한번 받으면서 인생을 활기차게 꾸리시길. 참 제가 PT라도 끊어주는 그런 부자 친구면 좋겠지만 우리는 가난맹이 끊어줄 수가 때문에 없어서. 네,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잔소리 안 먹히는 것 같다. 아. 어차피 내가 아무에게 안 먹히는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근데 기본적인 답은 몸을 써라. 그렇습니다. 몸에 답이 있다. 네. 회사는 어차피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럼 오늘 이번 주 영화를 제가 가져왔죠. 추천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소중한 일상을 뭐 돌보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찾으려고 택도 없어 그런 영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 오글거리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에 본 영화를 추천하기로 했어요. 뭐야. 너무 시기가 절묘하지 않나요? 마침 제가 어제 본 게 딱 적합하게. 아니 근데 뭐 얘한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혹시 뭐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너의 상담을. 제가, 진짜 재밌어요. 제가 알았어 일단 얘기해봐. 이 영화를 두 번 봤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돌연변이라고 돌연변이? 22일에 개봉하거든요. 한국 영화인가요? 네. 그거 몰라요? 이광수 씨가 생선되는 영화? 아 진짜 몰라? 아 저 모르는데. 난 그 영화 알 줄 알고. 네. 그 이광수 씨가 생선 탈을 쓰고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징그러운 듯 귀여워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위에가 생선이로 변하는. 왠지 얘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난 그 친구를 저도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왜 좋아할 거라 생각하냐면 어떤 내용이에요? 아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박구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박구. 근데 박구가 진짜 평범한 애예요. 그냥 이제 지방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뭐 서울 와서 공무원 준비하던 애인데 자꾸 떨어지니까 그 공무원 시험에 용돈이나 벌라고 제약회사에서 그 생동성 실험에 지원한 거예요. 뭐 그 약 같은 거 먹어보고 30만 원 받는 걸로. 근데 그렇게 하다 부작용으로 생선인간이 된 거예요. 아 대박.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상반신 한 3분의 1 지점까지 생선이 돼요. 재밌네요. 재밌지 않나요? 얘기만 들어도 재밌죠. 카프카 변신이네. 저도 카프카 변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거기서 막 가둬놓고 자꾸 실험 같은 거를 시키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여자친구네 집에 가요. 여자친구 박보영이거든요. 아 박보영이 나와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하룻밤 잔 사이. 그리고 되게 박보영의 쿨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선을 그 제약회사에 팔아버려요. 아 여친이? 네. 여기 거기서 도망친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아 근데 궁금한 게 생선은 좀 리얼하나요? 생선이요? 리얼한 듯 탈 같고. 아. 근데 되게 귀여워요. 거부감 없이. 근데 이제 아무튼 어떻게 하다 그 생선 인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벌어진 일이죠. 재밌죠?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아 절반의 성공이다. 여튼 이게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청년 실험 문제 같은 것부터 해서 한국 사회 문제를 막 약간 이 아기자기한 동화 같은 거에다가 잘 보면 보이게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이제 생선 때문에 사회 갈등 같은 게 생기는데 왜? 아 생선을 뭐 이렇게 실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가? 아 뭐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맛으로 흘러가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 되게 웃긴 게 종북 생선이라면서 그 어버이연합 같은 사람이 광화문에서 생선 탈 같은 걸 막 태우는 게 나와요.
얘가 뭘 했길래? 그러니까 그런 아, 어이없는 게 알겠어요. 나오죠. 너무 다 스포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어, 엄청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아무래도 저는 청년이니까 이 청년 문제 같은 걸 숨겨놓은 코드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느낌이 카프카 그 변신처럼 좀 돌연변이 생선이 돼버린 청년 세대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저랑 이 친구가 취향이 되게 비슷한데 되게 왠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지구를 지켜라 봤어요? 얘의 인생 베스트 영화예요. 저도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되게 또라이 같은 영화인데 사회 문제를 막 되게 다 녹여놨잖아요.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코드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위안받는 느낌인 게 근데 거기서 되게 그 박구라는 생선이 이름도 박구가 뭐 그래서 막 구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박구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뭐 평범한 연애, 평범한 직장, 평범한 결혼 이러면서 되게 우물쭈물 웃는 대사 있는데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여튼 그런 걸 보면서 거기 막 좀 약간 위안 받을 수 있는 좀 너무 적나라한 현실을 보면은 나는 이런 데 살고 있지 하면서 좀 위안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직접적인 또 풍자는 아니고 하여튼 재밌게 만들었다는 엄청 거죠. 아기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 보이니까 왠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써서 보면은 그냥 그런 게 보이고 아니면 너무 재밌는 해프닝 이런. 저는 굳이 이 영화 이제 가져온 걸 갖다 붙여야 되니까 지금 힐조선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우슈비츠다. 지금 청년들을 지금 선동하나요? 청년들에게 가스를 살포하는 아우슈비츠다. 그러니까 아 근데 되게 적절하다. 아, 지금 얘가 사실 않나요? 지금 길을 회사에 지금 길을 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우슈비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고씨가 맞아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 말고 아프니까 잘 씻어라. 면역력 아, 떨어지지 않게. 아우슈비츠에 살려면 네. 최소한 잘 씻기라도 해야 된다. 네. 그 빅터 프랭클처럼. 아픈 걸 받아들이지 말고 잘 씻어라. 면역력 강화를 위해. 괜찮지 않나요? 좋네요. 아, 나, 네, 뭐 나 너무 갖다 붙이기 잘한다. 잘했어요. 네. 이제 또 이렇게 아, 되게 기대되네요. 22일 개봉입니다. 아, 개봉 아직도 멀었네. 자기만 아니에요. 빨리 보고 와가지고. 전 봤지. 어제 이광수 무대 인사하는 것도 보고. 이광수 씨가 그 아나운서 출신? 아니 그 키 크네 런닝맨에서 달리는. 아 이광수 키 크네. 아 걔가 연기, 나와? 연기 되게 잘해요. 어 맞아. 그리고 키가 큰 생선이 돌아다니는데 그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 재밌겠다. 비주얼이 너무 귀여워. 알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볼게요. 네 꼭 보세요. 제가 뭐 예매권이라도 어떻게 네 주세요. 아, 어 진짜 그래야겠다. 이 방송에서 내가 이 소개했다는 거를 그 이제 그 마케팅 팀에 얘기하면서 대가성으로 받는 거 예매권 주시죠. 그리고 우리 것 좀 어떻게 좀 트위터 올려달라고 해. 아, 그래야겠다. 오 괜찮다. 네. 윈윈이죠 서로. 이렇게 뭐. 하면 어떨까? 이광수 씨가 트위터로 우리 답업사를 쏴주는 걸로. 근데 우리 알까? 해줄까 이건 그렇게? 안 하겠죠. 컴퓨터 한번 물어봐봐. 물어보기라도 해. 왜 우리가 그런 거에 기력을 쏟아야 되나요? 이렇게. 네. 김열아 씨 이제 씻고 퇴근하시나요? 아 아니요. 지금 3시에 또 인터뷰가 있어서 안 씻은 채로 돼야 돼요. 아 이런. 어르신인데 어떡하지. 어르신한테 되게 큰 결례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르신 오늘 하루만 조금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하고 불쌍한 고씨 네, 28회에서 또 보기로 네. 네 그럼 다음에 뵙시당 안녕 안녕.